안녕하세요, 마마키입니다. 지금 멸치 똥 따고 멸치 손질하다가 생각이 나서 초보 농부님들, 양파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초보 농부로 경험한 걸 전달해 볼게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양파를 작년에 처음 200개를 심어서 엄청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양파를 주문을 했죠, 모종을. 근데 이제 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거름을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농사 짓는 것들을 작물과 밭작물끼리 서로 상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저의 짧은 농사 지식이고요. 이게 뭐 집에서 조금 이렇게 몇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멸치를 다듬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국멸치 그리고 이거 이제 고추장에 찍어서도 뭐 밥에 먹고 그러잖아요. 얘는 지금 이제 그 죽방멸치인가 그건데 얘를 이제 다듬고 나면 이렇게 멸치 똥대가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밭에다가 말려갖고 주면 좋은 게 얘가 이 멸치 자체에 염분이 있고 칼슘이 있고 단백질과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양파 파종하고 내년 봄에 새싹이 나왔을 때한두번 정도는 웃거름으로 줄수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멸치 이렇게 모았죠. 그리고 얘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 보면요,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묵진 호두, 그리고 또 황태 대가리.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이건 계란 껍데기입니다. 처음에 계란 껍데기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벗기고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끗도 없고, 이 어차피 멸치랑 얘랑 때려 이거 다한 번씩 절구를 쪄갖고 하는 거라, 그냥 이렇게 모아갖고, 그냥 찌꺼기 모아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손으로 막 해도 되고, 얘를 전체를 갈아갖고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저의 꿀팁은, 제가 스피아민트랑 페파민트, 그리고 애플민트로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가 민트가 목질화가 됐을 때 이런 목질화 된 거를 잘 손질해서 메밀백에 안에다 넣어주니까 불면증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손질하다 보면요, 이렇게 잡스럽게 좀 나와 있는 부스러기들 있거든요. 얘를 이것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멸치를 손질했으니까 얘는 뺄게요. 그러면 내가 상생 작물로 쓰는 거는 이 민트는 병충해 예방, 그리고 벌레 해충을 없애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양파주머니에 말려서 얘를 가루로 전체를 만들어 갖고 주는데요. 어떤 경우는, 멸치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집에다 두다 보면 냄새도 날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건조시켰어요. 건조시켜서 양이 많을 때는 건조기에 넣어서 얘하고 같이 말고요.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게 이제 한참을 모은 거거든요. 그럼 이 계란 껍데기랑 같이 해갖고 이것들 뭐 이렇게 잘게 부숴요. 완전히 이게 또 마르면 부수기도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밭에 가면 모기에 너무 많이 물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작물에다가 같이 조금씩 가루로 뿌려주고 하니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양파는 밑거름이 중요하지만 또 웃거름으로 새싹이 난 다음에 봄에 양파가 제가 해보니까 양파도 좀 다비성. 거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양에 심을 때 밑거름도 중요하지만 또 웃거름으로 한참 자랄 때 봄에 새싹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황태 대가리 그리고 이렇게 좀 기름지고 눅져갖고 먹을 수 없는 호두들. 견과류는 눅진 거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거름으로 사용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도 먹으면서 이제 커피 찌꺼기도 처음에 모아갖고 했는데 이 커피 찌꺼기는 사실 요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말려봤자 별 소용도 없었어요. 양파 2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커피 찌꺼기
그거는 제가 커피집에서, 예, 테이크아웃 한, 거기 가서 한 40개 정도 얻어갖고, 그때 발효를 시켜서 했거든요. 근데 생으로 했을 때는 풀이 많이 났을 때 커피 찌꺼기가 그냥 생짜로 했을 때는 풀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커피 향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한참 지나갖고, 막 풀들이 있고, 이렇게 숙성이 될때 거름으로 할 때는 커피 찌꺼기가 오히려 곰팡이가 나서, 예, 유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초보 농부가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그리고 양파 밑거름,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